네, 이어서 수소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조성기 기술고문님,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차홍선 대표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시장의 주도주가 된다면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야, 전기차라든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라든지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 4대 소재가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석유에서 100년을 지배했던 석유에서 이제 전기차로 간다 이렇게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수소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퀘션, 물음표가 붙여져 있는 것 같아요. 수소가 왜 나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가 정말 될까? 두 번째는 수소가 된다면 언제 될까? 그리고 이게 수소가 그러면 어떤 기업을 사야 되지? 그리고 수소가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있을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몇 배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 이렇게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고, 근데 이제 수소에 대해서 또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림을 들어가기 전에 한네 가지가 알려졌어요. 우리가 시장은 좀 모르는 분야인데, 수소는 말입니다. 수소차라든지 수소 발전은 이 전기차의 다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전기차가 조금 가벼운 영역, 예를 들면 승용차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수소차는 중후장대 산업이다 보시면 돼요. 경유, 그다음 발전 이런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또 시장에서 전혀 인식을 좀안 하고 계시는데, 3%라는 걸 인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왜 저렇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1억 대 팔렸는데 300만 대가 전기차 팔렸다. 그러니까 3%가 팔리면서 지금 이렇게 세상이 지금 전기차 쪽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수소 쪽으로는 그러면은 0%냐? 아니에요. 수소도 3%예요. 전 세계 쓰는 에너지 양에, 예를 들면 뭐 차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에너지로 이렇게 환산해서 봤을 때전 세계 3%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규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쪽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모르게 수소는 이미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 앵커님 답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림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그림인데요. 제가 그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엑슨모빌입니다. 엑슨모빌은 석유시대를 대표했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10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500조 갔는데, 붉은색 그래프 어딥니까? 전기차를 대변하는 테슬라지 않습니까? 700조까지 수직으로 상승했는데, 그 올라가는 각도를 보시면 거의 뭐, 길게 보면 90도까지 각도가 나옵니다. 이게 2040년까지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던지는 질문은, 그럼 과연 이런 수소에서는, 그럼 만약에 된다면 언제 몇 배가 날수 있을까? 그러니까 흔히들 주식시장은 찾는 게, 주식을 많이 올라가는 걸 찾잖아요. 새로운 성장이라면 예를 들면 170배를 찾는 활동들, 이런 활동들이 이제 계속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쪽 그림들이 수소 생산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수소 발전 분야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그 다음 장도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테슬라가 700조 되는데 갑자기 170배가 된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2013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의 전기차가 올해의 자동차가 되고, 테슬라가 20만 대 팔릴 때, 지금은 전기차가 300만 대씩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팔리는 그런 시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됐을 때 전기차가 5조에서 50조까지 거의 10배가 올라갑니다. 10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작년에 17배가 올라갔죠. 그래서 수소도 보면은, 근데 수소는 지금 오히려 더 빨리 다가선 게 있는 게 지금 3%예요. 지금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차트를 보니까 뭐 시대의 변화가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뭐 그렇다면 미국 정부 측에서는 현재 수소 시장에 어떤 관점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150km당 이렇게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지원해 주겠다, 설치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항상 전기차부터 가고 이렇게 수소차 딸려올 줄 몰랐던 거죠. 수소 충전소를 왜 설치해줘? 150km당? 근데 수소 충전소는 한번 수소는 충전하면 600km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km 가니까 충전소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미국도 이번에 발표됐으니까, 이게 수소는 자원이 있는 국가보다는 자원이 적은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을 중심으로, 자원이 미국은 뭐 석유가 많지만은, 근데 이번에 또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나왔습니다. 뭐 흔히들 미국은 시스템으로 가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행정명령에 클린 카 앤 트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럭에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수소는 주무장대이기 때문에 트럭 시장을 공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럭하고 발전, 산업용. 근데 보시면 뒤에 보면은 세 가지를 이렇게 채워야 된다. 2030년까지 친환경 50%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두 종류. 그다음 퓨어셀, 즉 대표적인 게 수소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이 이제는 시스템이 완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더 주목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트럭이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해서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수소가 더 갈 수 있는 이유일까요? 그렇죠. 예. 그 흔히들 보면은 우리 그 이게 서울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아니 트럭이 얼마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지구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석유가 한 3천조 원이 매년 팔려요. 많은 팔리는데 그중에서 한 750조가 휘발유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고 오히려 800조가 경유 시장이에요. 경유는 대부분 다 트럭이라든지 중후장대 트럭 이렇게 디젤이 들어가잖아요. 경유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근데 그 온실가스라든지 이런 산화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디서 더 많이 나옵니까? 디젤에서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클린을 하려면 개솔린만 만드는 게 아니고 디젤 쪽도 공략을 해야 되는데 디젤은 지금 현재 보면 한 2030년까지 보면은 오히려 수소차의 경쟁력이 휘발유차를 그러니까 비슷하다가 한 40년부터는 30년에서 40년 사이에는 오히려 골든크로스처럼 이렇게 그 수소차가 오히려 전기차라든지 이런 디젤차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가솔린에서 테슬라 나왔다면 디젤에서 어디들 보면 수소 쪽에서 뭐 수소 생산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수소차라든지 발전 기업 이런 걸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수소차가 경유차를 완전히 앞지르게 된다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유차 시장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휘발유 시장이 한 75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유차가 한 800조 되니까 네. 거기에 이제 800조를 계속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시장이다. 매출액이 예를 들면 뭐 100조, 200조, 300조, 400조 가면서 결국 경유하고도 공존할 거라는 봐요. 예를 들면 이머징 시장에서는 경유를 쓰고 선진국 시장에서는 수소차 쪽으로 많이 확대될 거로 되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예를 들면 맥시멈으로 한 경유 쪽만 봤을 때 800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소가 얼마냐 하면은 그레이 수소가 7,200만 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한 5억 톤 정도가 생산될 걸 8배 정도가 증가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이제 3% 정도 에너지 쪽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한 30년, 40년이 넘어가면은 22%까지 이제 확대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누가 가장 먼저 선점하느냐가 그렇죠.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떤 기업들이 좀 이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다 좀 비슷한데 우리가 보면은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수소를 한 60만 톤 생산하겠다. 그다음에 포스코도 그렇게 비슷한 양, SK그룹도 그렇게 비슷한 양, SK. 그다음에 하나그룹도 이렇게 비슷한 양 되고 있는데 60만 톤 정도면 한 4조 4천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4대 그룹만 해도 그 정도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 한 한 20조 정도가 투자될 걸로 이렇게 10년 안에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소 생산, 그다음에 수소차 발전 특히 또 수소 생산은 원래 차도 들어가고 발전도 들어가고 산업도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 생산 쪽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 쪽으로 좀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는 언급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기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기 기술 고문님 그렇다면 현재 수소 네. 기술이 어느 정도 좀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거의 상용화 단계에 와 있고요. 일부는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데 좀 나누어서 보면 이제 그 왜 석유화학 기업이 수소에 이제 먼저 발을 디뎠냐 하면은
결국은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생수소라고 해서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수소, 이거부터 사용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그 블루수소라고 해서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에서 이것을 수소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뭐, 그 이제 계질수소, 블루수소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CO2가 좀 부산물로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요것을 이제 포집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물을 분해를 해서, 물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수전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일부는 거의 뭐 상용화 되고 있고 일부는 또 상용화 초기에 와 있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알칼라인 수전해 같은 것은 전해질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그 전극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기술이 좀 달라지는데 알칼라인 수전해 같으면은 KOH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칼리 액체죠. 이것을 이제 전해질로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 뭐 거의 상용화가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상용화 초기에 와 있는 게 그 고분자 전해질 막 이걸 이용하는 부분, 또 이제 고체 산화물 수전의 방식 이런 부분도 지금 거의 연구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체 그 산화물 수전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이 필요해요. 한 800도 이상 이럴 때는 그 고온 가스로 원자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물 전기 분해를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전기를 좀 싼 전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이 많은 곳에서 수소를 생산했다. 그럼 이걸 운송해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운송 기술도 이제 거의 개발되어 있는데 액화 수소로 만들어 가지고 운송을 한다. 배로 싣고 온다. 아니면은 이제 그 암모니아처럼 만들어서 질소에 붙여서 수소를 그러면 NH3에서 암모니아가 되잖아요. 그러면 암모니아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 그다음에 다시 수소를 떼어내서 쓴다. 여기까지 기술이 와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좀 굉장한 발전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그렇다면은 어느 산업에 좀 쓰이게 될지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수요가 나올지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은 이제 보면은 어떤 산업이 신산업이 되려면은 정책적인 지원이 돼야 되고 그 밑바닥에는 이제 사회적인 그 필요성 공감대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거의 세 가지 다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유럽에서 FIFO 55를 발표하면서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55% 감축하겠다. 강력한 그 정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수소 충전소도 만들어주겠다. 또 뭐 탄소세도 물리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충분히 그 필요성이 됐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도 결국은 신차의 한 50% 정도를 수소차나 전기차로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또 했고요. 그 또 기술 확보 측면에서 아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활용 분야가 어떻게 될까 이걸 좀 정리를 해본 보고서에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그 수소 그 수요량이죠. 결국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 굉장히 그 급하게 그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20년도 근처에서 이제 한 7천만 톤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40년도 되면은 1억 톤. 그다음에 50년 되면은 30년도에 1억 톤, 40년 되면 2억 톤, 50년 되면 한 5.5억 톤 이 정도로 굉장히 급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그린 것이 이제 산업 분야별로 이제 표시를 한 건데 결국은 차량 부분, 그러니까 수소차 또는 뭐 선박이나 이제 그 기차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한 22 정도 사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산업 원료 부분, 그다음에 산업 공정 부분 그다음에 건축에서 이제 전기라든지 열을 이용하는 부분, 전기를 발전하는 부분. 전기를 발전한 부분은 뭐냐면은 수소차도 똑같은 원리입니다만 결국은 수소를 넣어서 수소 스택이라고 하는 전기 스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거기서 결국은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전기를 쓸 수도 있고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수소차가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배터리를 쓸 거냐, 수소, 전기, 연료를 쓸 거냐, 이건데, 그, 에너지 밀도가 결국은 굉장히 그, 수소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거, 멀리 갈 거는 수소,
2차 쪽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글로벌 수소에 대한 수요 전망까지 짚고 왔는데요. 이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고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일단 뭐 최근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랑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이오 산업을 빼놓고는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바이오 산업 쪽에서는 어느 쪽이 좀 화두인가요? 예, 글로벌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글로벌은 이제 알츠하이머에 정말 관심이 많죠.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그 유일한 또 이 질병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글로벌 바이오로 이제 돌아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올해에 그 바이오젠이 아두카누마 승인을 받으면서 이 알츠하이머 시장이 열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업계에서 이제 발표되고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일라이 릴리는 올해 이제 FDA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학회나 논문 등을 통해서 또 이런 그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 이런 데이터들 이제 좋은 임상 데이터들을 발표하면서 지금 글로벌 바이오에서는 알츠하이머에 집중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고 그러면 이제 글로벌이나 국내에서는 또 그럼 어떤 기업들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두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관심이 네. 많으시잖아요. 글로벌에서는 이 아두카누마 승인받은 뭐 바이오젠은 뭐 내년에 그 미국의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냐라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알츠하이머 치매치료제 최초 승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도나네맙을 개발 중인 일라이 릴리, 그 다음에 뭐 까사바 사이언스 뭐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해외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으로 보게 되면 LG화학이 있습니다. 아니 바이오 기업 얘기하는데 웬 화학 기업이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LG화학은 미국 FDA의 그 승인을 받은 국내에서 개발한 약으로 최초로 승인받은 팩티브라는 약을 개발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은 또 최근에 발표를 했죠. 최근 이제 5년간 1조 원 투자하겠다. 신약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올해 11개 이 임상 파이프라인은 17개까지 늘리겠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디 집중할 것이냐 봤을 때 지금 임상 단계로 보게 되면 LG화학은 대사질환이나 항암, 그리고 면역 쪽에서 그 해외 임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알츠하이머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 이제 이쪽, 알츠하이머 쪽으로도 LG화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요, 차홍성 대표님, 강혜경 고문님, 그리고 조성기 고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